안녕하세요.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버스 소개하는 것도 오늘도 이제 거의 마무리, 마지막이 되었네요.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끝나가네요. 어쨌든 간에. 거의 다 끝나가네요. 한동안 소개해드린다고 제가 엄청 이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이거 소개해드린다고.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것 같아서 어느덧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찍어보려고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버스는 이거는 이제 창원의 급행버스하고 좌석버스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환산되는? 일반 시내 버스. 일반, 그러니까, 말그대농어촌 버스 같은 거 소개도 마저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703번이라는 이제 자석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 같은 경우, 월령 아파트에서 출발해서 대방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 노선 중에 하나고요. 이제 신세 가까지는 노선 중에 하나죠. 네, 어쨌든,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가는 우선 중에 하나고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제, 합성동 가는 버스예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신세계 백화점, 바...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 자동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703번하고 704번 두 대가 있는데, 704번은 합성동으로 안 갑니다. <laughs> 704번은 약간 신촌 쪽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창원 신촌으로. 창원에도 신촌이 있어요, 실제로. 어쨌든, 이데 네, 703번이고요, 이제, 예 요금은 일반 시외버스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반적인 버스하고는 중간에 정장 이제 건너뛰는 데가 많아가지고 빨리 갈수 있는 단점이 있죠. 예 그런 버스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버스인 704번 같은 경우 이제 똑같이 이제 출발하는데요 월령 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이제 대방 동성 아파트로 가는 노선 중에 하나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창원 신촌으로 가는 버스예요 창원에도 신촌이 있을 거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창원에도 실제로 신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촌 삼거리. 이렇게. 실제로 이제 신촌이라고 있거든요. 그거가. 그냥 실제로 있어요. 신촌 쪽이라고. 이제 주로 지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 가시면 아실 거예요. 진해로 가는 방향으로 가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버스는 이제 70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705번,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70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직, 현재는 705번 자체가 없고요. 이 버스가 이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안 이제, 8년 전인가요? 8년 전까지는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한몇몇년 이제 한 7년 됐나요? 8년 됐나요?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 8년 전까지 있었는데 7년 전쯤인가? 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요 어쨌든간에 그쯤에 이제 이 버스가 이제 폐지가 되었어요. 마지막 운행을 하고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버스는 지금 현재 없고요. 이 버스는 예전에 있던 자석 버스 중에 하나예요. 예, 제가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따로 이제 사세, 이제 상세하게 올려드릴게요. 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냥 없어져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이 버스 자체는. 그리고 그다음 버스인 707번 같은 경우, 이 노선도 사실 원래 이 노선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원래 있던 노선이 있는데, 이제 이 버스 같은 경우, 이제 해운주 학교에서 출발해서 대방동까지 가는 자석버스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 버스가 707번이 아니었고 이 버스의 주인은 원래 두, 두 대가 있었는데요. 705번처럼 마찬가지로 사라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 말 그대로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등간네요 원래 이 707번의 두 버스의 이제 번호는 701, 701번과 702번이었는데요. 사실 두 버스다 이제 가는 곳은 비슷했는데 중간에 이제 가는 곳이 달랐죠. 701번 같은 경우 이제 101번, 103번이랑 같이 가는 방향이었다고 하면 702번은 차원역으로 가는 방향이었어요. 몇 년도 이제 702번 같은 경우는 소답 시장 쪽에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었는데 어느 날 705번이랑 같이 이제 예. 없어져 버린 거죠. 예, 없어져 없어지면서 예, 네, 없어지면서 이제 이게 이제 701번하고 702번이 합쳐지면서 이게 나타난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707번의 노선은 현재 700, 예전에 있던 701번과 702번의 노선을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노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710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산대학교에서 이제 가는 버스 마산대학교에서 출발하는 버스고요. 이제 대방 대방문까지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창원에서 이제 유일하게 마산대학교 가는 이제 좌석버스 중에 하나고요. 이 버스도 이 버스 역시 마산대 학교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타는 이제 좌석버스 중에 하나고요. 예. 거기 이제 마산대 학교 올라가는 좌석버스가 710번하고 7 6 2번이 있어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자석 버스가 딱그두 대밖에 없는 거죠. 마산대로 가는 버스는. 거의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 뭐죠? 대부분 다 이제 거의 이제 창원으로 가는 버스다 보니까 마산대로 가는 이제 그놈 버스가 많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마산대로 가는 자석 버스는 710번하고 762번 예 이, 이게 두 대가 되고요. 네, 그 다음 거는 7 6 0번 이런 노선인데요. 이것도 원래는 노선 자체가, 원래 신마사에서 출발했던 거였는데, 이제 지금 마산역에서 출발한는걸 바뀌었어요. 노선이 원래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마산역에서 출발해서 진해 인희동까지 가는 자석버스 중에 하나고요. 예, 네, 저 원래는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탈수 있는 자석버스 중에 하나였는데, 예, 7 0 5번이 중간에 이제, 그쵸, 705번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것도 바뀌게 된거죠. 노선 자체가 707번도 생기면서 예, 노선 자체가 바뀌게 된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이제 마산역에서 출발해서 이, 진해 1동까지 왔다갔다 하는 노선이고요그 다음 노선이 762번 마찬가지로 진해 장충동 가는 자동버스인데 이 버스 같은 경우 마산역에서 출발해서 진해 장충동까지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마산대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타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7 1 0번 다음으로 많이 타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보다 보니까 버스가 있긴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자주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뭐 그래도 뭐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다음 버스는 이제 급행 버스인 800번인데요. 지금 원래 800번이 되는데 원래 이 버스에도 원래 번호는 800번이 아닌 700번이라는 번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800번이 바뀐 거죠. 원래는 700번이었습니다. 정말로. 원래는 800번에, 원래 진짜 번호 이름은 이제 800번에, 진짜 번호 이름은 700번이고요. 지금 이제 800번은 바뀌었지만요. 이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령아파트 출발해서 대방 동성아파트까지 가는데, 이 급행버스 같은 경우 중간에 너무 건너뛰는 게 심해요. 이제 거의 이제 너무 건너뛰는 게 심해서 이게 노선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중간에 너무 건너뛰더라고. 이게 노선 자체가 경안대에서 출발하면은 이제 연세병원까지는 이제 연세병원까지 가야지, 두수고. 또 연세병원에서 또 합포구청까지 가는데 합포구청 가기 전까지 정장 아예 이제 안써죠그 다음에 어시장 앞에 쓰고 이제 삼성생명 앞에 쓰고 해운대동 앞에 쓰고 이제 저희 집 근처에 무항리버 앞에도 쓰는데 거의 일부 이제 그쪽 거의 버스 자체가 워낙 급행 버스다 보니까 좀 빠른 면이 있는 것 같아 요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이제 좀 버스 자체가 빠른 거죠. 그 다음 버스는 이제 801번이죠. 이 버스 같은 경우, 원래 있었던 버스 중에도 하나지만, 이제 노선 자체 일부가 또 바뀐 것 중에 하나예요. 원래 801번 같은 경우, 노선 자체가 신마산까지 가는 버스였는데, 신마산까지 가는 버스는 맞아요. 근데 맞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회산단이 북마산 쪽으로 오는 노선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운동장 쪽으로 가게 되었죠. 야구장 있는데도. 해원구청 야구장으로 이제 가는 이제 노선이 되어버렸죠. 어느 순간. 그, 거기가 원래 이제 노선 자체가 급행 버스 같은 이런 노선 자체가 없었어요. 801번 같은. 아무리 그 새우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 생기게 아무래도 이제 노선 1번은 아무리 바뀌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한것 같더라고요. 801번 같은 경우, 이제 어디, 어디로 가냐면은, 덕동 차우지에 출발해서 이제 청소 아파트, 창원의 청소 아파트까지 가는 급행버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버스는 이제 801번은 이제 좀, 예, 우회국주 하기 좀 많았죠, 노선 자체가. 지금 현재 편하게 가긴 하지만요. 예, 노선 자체가 조금 바뀌면서. 그다음 버스는 860번이야는 이제 급형 버스인데 진해 장청동 쪽인가요? 그 160번 가는데 아 진해 용원 쪽으로 가는 버스고요. 이제 164번이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생각 하시면 되겠네요. 164번이랑 네 진해 이제 간선 버스 중에 164번 이 있는데 그거 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신다고. 예, 겹치는 부분도 많죠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덕동고경 덕동차고지 출발해서 이제 진해용원까지 가는 급행버스 중에 하나예요얘 같은 경우 생기지 얼마 안 돼서 한몇년안 됐는데 얘 같은 경우 오늘 되진 않은데 생긴지 한 4년 됐나요 4년 됐나 3년 됐나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된 버스. 아직까지 신생 버스. 유일하게 자석버스 중에 이제 안전벨트 있는 그자석 급행버스고요. 현재도 이런 버스 다니고 있죠. 아직도. 220번 자체가 아직도. 저렇게 다니고 있는 차량이 많아요. 그 다음 버스는 약간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1000번이라는 버스인데,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타본 적은 있어요. 마을버스예요. 마을버스 같은 건데 이제 마산의 두둥마을에서 마산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마을버스 중에 하나예요. 거기 원래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없었는데 이제 새로 생기면서 이 버스가 새로 생기면서 이제 마산역까지 이제 가는 그런 노선이 되어버린 거죠. 네, 저 이거 타봐서 알아요. 네, 괜찮더라고요. 이마트에서 신마상까지갈때 다본것 같아요. 괜찮더라고요. 버스 노선도 좋고 다만 버스 크기가 좀 작은 버스이기 때문에 예, 좀 서서 가면은 좀 무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런 버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버스는 이제 113번 다시 1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노선 같은 경우 이제 시에터미름에서 출발을 해서 7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5호천 버스 중에 하나고요 저희 이제 오시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 버스는 이제 일반 시내버스하고 이제 지선 버스 간선 버스 이제 지선 버스 뭐 자동 버스 급행 버스하고 다르게 환승이 안 되는 버스로되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이걸다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게요. 잘은 모르고요. 그냥 그냥 칠원 가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시애터미널에서 마사 시애터미널에서 예, 그리고 그 다음은 114번 1번이고요. 원래 114번 1번은 이제 원래 114번 1번 말고 원래 1 1 4번이라는 시내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는 이제 지금 없어졌죠. 말 그대로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111번이랑 114번이랑 같이 마산대로 가던 버스였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예전에 있던 거 10년 전에 있었는데 한 그게 한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9년 전까지는 아닌가고 한 8년 전, 7, 8년 전 7, 8년 전쯤에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버스가 새로 생긴 거죠. 이 버스 같은 경우 마산시의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하만까지 가는 농노촌 버스 중에 하나고요. 예 시간은 아무래도 좀 맞추기가 어렵겠다 이런 거는 버스 타기가 알려 잘안 알려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버스 같은 경우, 노선 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시 이제 지선 버스라든지 간선 버스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250번 다시 1번이하는 이제 또 농어촌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 같은 경우는 113번 1번이랑 똑같이 7번을 가고요. 이 버스는 이제 신마산에서 출발하는 버스예요. 신마산에서 이제 경남대학교인데 그 근처에서 이제 출발하는 이제 버스 중에 하나고요. 네 같이 이제 113번 113번 1번이랑 똑같이 7번 가는 농어촌 버스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이 버스를 타본 적이 있어요. 괜찮더라고 생각보다. 예, 이 버스 안에 와이파이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씩, 뭐, 치던갈 때는 이 타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타는 건 편할 것 같아요. 별다른 문제 없이.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창원 버스 소개하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52번-2번, 이는, 노후 버스가 있는데, 이, 이 버스 같은 경우, 114번-1번이랑 똑같이 하만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신마산에서 출발해서, 말 그대로 경남대학교 근처에서 출발하죠, 어쨌든 간에. 그, 저 차고지에 출발하죠, 어쨌든 간에. 거기, 이제, 예. 그래서 출발해서 하만까지 가는, 이제 버스 중에 하나예요. 이 버스가, 이 버스도 솔직히 이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노무저 버스다 보니까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거의 이동 버스 타려면은 거의 한 두세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집, 저희 마산 쪽에서뭐 가는 게 이제 하반 가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이게 한대고, 이제 마산 시외터면은 가야지 이제 이게 한대 있고. 예 왔다 갔다 이거 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런 도시하고 다르다 보니까 지선 버스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예 아무래도 이런 버스들이 좀 많이 다니었으면 좋긴 한데 그것도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니긴 다녀도 이제 자주 다니지 않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볼수 있을까 말까 그래서 뭐 77번보다는 이제 네, 몇 대가 좀 있으니까, 다행히, 몇 대가 있으니까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중에 하나겠죠. 혹시 뭐, 마산에서 혹시 하만 갈에 있으면 이런 버스 좀 확인해 주세요. 252번-2번하고 이제 114번-1번 꼭 확인해 주시고 이제 탑승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이제 마무리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났고요. 영상 찍는 것도 이제 소개하는 것도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 252번 다시 2번까지 다 소개하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짓게 되었네요. 혹시 이제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바로 답변 바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제 주말이잖아요 내일부터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한주또 시작을 해야 되는 한주또 시작하기 주말 잘 보내야 되니까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